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러한 저러한 공수를 주십니다. 그 공수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주풀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한 공수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일TV의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유롭게 한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네. 유튜브 영상이 네. 사주풀이 영상이 조회수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쵸, 이번에 뭐 조두순 사주부터 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님 사주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올렸는데 제 그 채널에서 미스터트롯 이찬원님 뭐 사주풀이도 그렇고 사주풀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사주풀이 영상에 항상 달리는 네.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딱 꼬집어서 잘 맞추시는지. 아, 그 피디님이 사주풀이를 볼 때 이제 이름을 안 알려주시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오해? 아니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댓글을 봤어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댓글이 달리길래 댓글도 달아드리고 했는데 어차피 또 그렇게 주기적으로 질문이 댓글이 달린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 이유를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펼쳐지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 가지의 운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이제 천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운, 지운, 인운 이 세 가지의 운이 뭉쳐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사주나 뭐 성명학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천운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운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조상 내력을 가지고 어떠한 부모 형제, 어떠한 이제 친구들, 어떠한 배우자, 어떠한 자식, 사람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운은 내가 어떠한 때에 살아가느냐, 어떠한 땅을 밟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지운입니다. 뭐 짧게로라면 우리 시대, 그렇죠? 예전에 뭐 연예인의 그런 직업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예전 시대에는 되게 광대라고 해서 조금 급이 낮은 사람들을 많이 기피하던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항상 이제 직업군에서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 되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무엇 때문이냐 살펴본다면 지운, 시대의 흐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시대의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땅에 태어났느냐, 내 고향이 어디고 내가 살아온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이 어디고 그리고 학교는 어디에 나왔으며 그렇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몸담고 있는 이 터전도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고 쌍둥이인 사주라 하더라도 이미 인운에서 한 사람은 언니고 한 사람은 동생이고 그쵸? 학교를 다니더라도 뭐 반이 찢어질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에피소드를 많이 가지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피디님이 사주만 알려주는데 천운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나머지 인운과 지운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점사를 내느냐 그 이유는 피디님은 알고 있잖아요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력님들이 이 피디님이 가지고 온 그 사주의 내방자한테 가서 그 기운을 살펴가지고 저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철학을 가지고 사주 팔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러한 저러한 공수를 주십니다. 그 공수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주풀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한 공수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생년월일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점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무속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요소가 사주풀이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점쳐내느냐에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금요일 정도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항상 사주풀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하신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 사주풀이를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PD님이 또 재밌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댓글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